안녕하세요. 소나무가 잘 생긴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그쪽 왔습니다. 정말 잘 생긴 소나무가 있네요. 요 뒤에 이 소나무가 아주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여기가 누구네 창고랍니다. 얘도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이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용트림을 하네요. 가지 하나하나를 다 잡아주고 있네요. 가지를 모든 작은 가지까지 다 잡아주고 있네요. 모과나무도 잘 키워놨네요. 요건 감나무네요. 저 뒤에도 소나무가 멋있네. 얘는 라일락이네. 꽃사과네,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크네. 오, 우리나라도 이렇게 키워야겠네. 너무 멋있네요. 배롱나무입니다. 이제 정말 멋있네요. 이야. 소사나무 문제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우와, 고목입니다. 얘는 봄에 와야겠네요. 꽃 피었을 때 아주 예쁘겠습니다. 봄에 다시 한번 올게요. 여기는 소나무 전문가네 집이네요.
잘생겼고요. 아, 기차 지나가는 소리. 아, 소나무도 잘생겼고요. 손도 엄청 많이 갔네요. 철사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작품이네, 모두가 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이거는 작품 만드는 공사네. 대공사네. 이 소나무도, 키가 대단해요.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네. 이건 향나무랍니다. 나무가 이렇게 굵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병꽃같이 병꽃인데요. 우와, 우리 병꽃은 언제 이렇게 굵지요? 오, 대단해요. 세상에나. 우와. 하나하나가 다 작품입니다. 향나무가, 아, 보이시나요? 향나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와. 와, 이거 몇백 년 묵은 것 같으네. 철쭉 분재도 목대가 대단하네요. 우와. 얘는요, 길마가지랍니다. 길마가지인데요. 아, 참 무겁네요. 가느다랗게 생긴 나무들인데, 이게. 길마가지 꽃 한번 보세요. 얘가 철을 모르고 꽃이 피어났네요. 길마가지 꽃좀 보세요.